안녕하십니까, 폭스바겐입니다. 자, 오늘 몰카를 도와주실 분인데 역할이 뭐냐면 우리 오늘 중고거래 오토바이 구매자십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배우 신명민입니다. 배우 신명민님, 오늘의 컨텐츠가 뭐냐면 형민이 형이 아내 몰래 할리를 팔아서 비상금을 만들려 했는데 구매자분이 와이프 계좌로 돈을 다 보낸다는 거. 형민이 형 그러면 이제 불안해지겠죠. 그때 반응을 한번 담아보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어제 부탁드린 대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오늘 형민이 형과 재훈 선배가 만나요. 그래서 재훈 선배한테 잘 부탁을 드려놨고 오토바이를 파는 사이트가 있대요. 재훈 선배가 이제 거기에 물건을 올려놔 줬는데 제가 재훈 선배랑 형민이 형이 만나고 있을 때 제가 구매자인 척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언제 오셨는데? 그 누구 한다. 어? 왜? 아님, 나 할리 그거 올린 거 있잖아. 어. 외관이 자기가 찾는 스타일인데. 아, 왔어? 아, 그거 내가 올려준 거잖아. 그러니까. 아, 내 몇 시 내일 몇 시. 어, 팔리겠네. 오늘 이거 형이 사. 아, 그러면은 그때 사줄 때 형수님이 사준 거 아니야? 형수 와이프 받았어. 그거 해가지고 바로 형수한테 다시 반환하는 거야? 딴 거, 딴 거 오토바이 살 거 아니야? 이거 내 오토바이를 팔면 당연히 우리 와이프도 아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지, 이거는. 얼마에 팔길래? 1,050. 가족에? 아니, 보통 잡는 거 가야지. 어쨌든 뭐 할인. 아, 이거 진짜 깍깍이네, 이거. 아니, 내 유부남 친구들도 낚싯대 이런 거 직거래 하면은 약간 그런 거 같아. 니 형한테, 와이프한테는 800원씩 보내고 나한테 200달러. 어, 그러지. 아, 당연히 해주지. 남자들끼리 통하는 게 있다니까. 나 저번에 그때부터 아까 맞춰보려고 다 하는 거야. 그렇게 해준다니까. 아, 5만원에서 10만원 깎아줘. 10만원 깎아주네. 어. 그럼 비상금 190 생겼네. 840 보내라고 했어. 190 숫자 안 좋아. 나한테 200. 아, 그래. 뭐 먹을래? 어디가? 아니, 곧 오신다고 하니까 가야지. 근데 아직 살지 안 살지 모르지. 근데 얼마? 외관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 하니까. 얼마지? 840. 어. 얘기했잖아 다. 오늘 다 마음에 들어서 해줬어. 오셨대. 어때? 아, 다음부터 갔다 올게 그냥. 같이 가야지. 아, 갔다 올게. 지금 날도 더운데 어차피 저기한테 좀 지금 쉬어서 먼저 엄마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어떠세요? 볼게요. 예. 아우, 외관 너무 마음에 들어. 폐지는 아직 안. 예, 아직 뭐 살 거 보니까 폐지는 아직 안 했어요. 뭐 오늘이라도 상당한 폐지를 주는 거예요. 금액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금액은. 예, 예, 그때 그 만약에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10만원 빼드릴 수 있어요. 시승, 당연히 시승 해보셔야 돼요. 해봐야죠. 원래 할리 타셨어요? 아니,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네. 아니, 알차만 타다가. 네. 아, 알차 타셨구나. 네. 할리 한번 넘어가 볼라. 아, 예, 안녕하세요. 뭐라? 아니, 봐야지, 내가. 아, 네. 내가 다 하는데 뭐. 어떠세요? 아, 진짜요? 살아있어. 아, 깨끗하게 타가지고 나가. 바로 있어. 네? 아, 진짜요? 바로요? 폐지 같이 해줄 수 있어요. 어, 오늘 폐지 해드릴 수 있어요? 네, 바로 그 네. 빨리 타고 싶어가지고. 840만원. 그쪽으로? 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840만원만. 와이프 계좌거든요? 아유, 이렇게 빨리 거래가 끝내가지고 다행이다. 네. 얼마 타지 않아가지고 오빠가. 아, 너무 좋다. 아저씨 얘기하고 안 되나? 아저씨요? 아, 바로 마음에 드셔야 된단 말이야, 진짜. 아저씨, 할리 진짜 이쁘게 느끼죠? 네, 아니, 알차만 타다가 네. 빨리 타고 싶다. 아, 진짜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다. 그럼 세차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 보냈고요. 아, 네.
예, 예. 근데 지금 잘못 보내 주셨는데 200밖에 안 들어왔는데. 예? 850 으로 알고 있는데 200밖에 지금 안 들어졌어. 200밖에 지금 안 들어졌어. 200밖에 지금 안 들어졌어. 확인 잘하셨네. 나머지 650만 보내주시면 돼요. 640. 840? 840. 아 그래? 840만 640. 640만 원. 응. 640. 640만 원. 응. 아 잘못 얼마 들어왔다고? 200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 지금. 840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네, 지금 200만 원밖에 네. 안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 네. 보시면은 네. 네, 자, 그래서 따로 640만 원만 보내주시면 돼요. 네. 640 지금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 제가 잔금이 네. 잔금이 없어가지고 아, 네? 아, 그러면 뭐, 내가 폐지하면서 다시 해서, 가서 들을 수 있잖아요. 네. 내가 그렇게 보내라 할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미리 입금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진짜 좀 움직여야지. 왜 그래? 폐지 아직 안 했으니까, 이게 이런 게 다 순서야. 절차야. 하고 폐지하고 나머지 입금해 주시겠죠? 아니, 200만 원만 주셨으니까 우선 나머지 우선은 받고 나서 오빠 이렇게 움직이고 해야죠. 사기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오빠. 아니, 사기라지. 사기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오빠. 아니, 사기라지. 아니, 따지시면 안 되죠. 아, 알았어. 네, 사람 기분 이해하는데, 이렇게 뭐라 하면 안 돼. 아니, 사기꾼 아니야, 이거, 오빠? 아니, 사기꾼 아니야, 이거, 오빠? 아니, 무슨 사기꾼이. 아니, 사장님,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아니, 돈이 없으면 사지 마시던가요. 사람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아줌마. 아줌마? 아니. 아줌마? 아, 나 사기꾼이래 저. 아줌마한테 840 보내고 200을 따로 보내래요. 왜 그래요? 나 사기꾼이래 저. 아줌마한테 840 보내고 200을 따로 보내래요. 왜 그래요? 저는 보냈으니까 남편분 통장 확인해 보세요. 아 여보 그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무슨 말이야? 오빠? 어? 무슨 말이야? 아 이거 헷갈리신 것 같아. 아 왜 그래? 아니 그런 시작. 핸드폰 줘 오빠. 아 좀만 참아. 뭐라고 좀만 참아? 아니 뭐라고 좀만 참아? 아니 아닌데 이거 뭐야 오빠? 응? 해가 40만 원 뭐야? 아 사장님 그거는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얼른 빨리 가시죠. 폐지하러 가시죠. 네? 알았어. 그만해. 아니 그냥 돈 다시 돌려주세요. 아 기분 나빠서 무슨 사기꾼 얘기하고 있고. 돈 빨리 돌려주세요 그냥. 아니 기가 막혀서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 네? 아, 주세요 갈 거야. 아 진짜 내 편 됐어요. 아 됐어요. 아 사장님 다시 들어가. 얘기 좀 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잠깐만, 나 오토바이 좀. 오토바이 부셔, 오토바이 좀. 얘기 좀 하시고. 아니, 그게 아니라 미안해. 얘기 좀 하고 가라고, 저 봐봐. 뭐가? 위에 부셔, 하늘에 뭐야? 위에 부셔, 하늘에 뭐야? 뭘? 진짜 몰래 카메라였어? 그럼 재훈이는? 재훈 씨한테도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지 진짜. 근데 우리 오빠 분명히 넘어올 거라고 내가. 이 사장님 그래. 사장님 열심히 봐 섭외해가지고 했지. 넌 왜 이랬어? 와 미쳤네. 인사 한번 해줘 여기. 손 한번 사장님 모셔봤어. 손 흔들어줘.